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5일 오늘 아침에 묵상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즐거운 성탄절 아침인데, 이 아침에 만나는 말씀치고는 조금 말씀이 무겁습니다. 그죠? 어쩌면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뭐랄까요, 더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사랑으로 감싸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또그 다음날 회당에 불려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마치 인간의 어떤 한계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의 그 의미가 모두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무리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간절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잔을 피하고 싶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이제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라고 또 한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무리와 함께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죠. 제자들은 이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뭐좀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군사 중에 한 명을 잡아서 그 귀를 칼로 베면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항거하는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잡히시고 난 뒤에 그 있었던 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잡아간 무리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의 여종들이 이제 물어보죠. 당신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무려 세 번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 번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뒤돌아본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한없이 울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날이 새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인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심문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한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대답 자체가 예수님을 죄목으로, 죄인으로 확정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늦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 긴박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외의 인물들의 모습이 참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잠든 장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잠든 모습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라고 하신 권면보다 자신의 노곤함과 피곤함이라는 본능이 먼저 작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참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걸 알면서도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될 때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죄인인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죄를 지으며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본능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점점점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은 30냥이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눈앞에 이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지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가르침 중에 하나라도 깊이 믿고 신뢰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잠깐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또 베드로처럼 주저없이 칼을 꺼내 휘두릅니다. 혈기라고 하죠. 사실 그건 주님을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주님께 기대어 있다가도 외부의 무언가가 그것을 공격하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맞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심이란 것을 베드로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가 아닌 사사로운 내 감정이 우선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합니다. 나를 위해, 내 안전을 위해 지금 주님이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 여러 가지 뭐 분위기들이나 상황들에 눌려서 당신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여종의 물음에 손사래를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아니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자,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나 또한 그렇게 주님을 모른 채 외면하며 살아온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어색해질 것 같은 자리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접대를 하는 고객이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순간들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계하는 모임이나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아니야. 자, 회당에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주 고귀한 말과 몸짓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통달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은 다치지 않을 교묘한 말로 주님을 심문합니다. 그들의 말 어디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기꾼이 되었고 반역자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리송한 말들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면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방어해도 이미 주님은 나를 통해 저 멀리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홀로 견디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제자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자들에게 받은 배신과 멸시의 충격은 정말 몇 배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기쁨이 부디 우리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매 순간 당신을 밀어내고 팔아버리고 모른다 하는 우리지만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버텨주시고 또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한 성탄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